야, 이거 IT 뉴스는 사실 전 세계를 좀 범위로 해도 아니면 좀 중국된 뉴스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새로운 이슈가 매주 이렇게 막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저는 딱히 끌리는 뉴스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럴 때 그냥 한번 두 글자로 날먹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뉴스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요즘에 언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새로운 언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저희가 그거를 좀 따라갈 필요성이 좀 생겼어요. 요즘 언어들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자칫 조금만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면은 뒤처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뉴스로라도 좀 강제로 다루어가지고 7월 첫째 주 테크트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사실 뉴스까지는 아니고 사실 이번 주에 큰 뉴스가 없다 보니까 이걸로 한번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번 해보려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예요. T-OBE 인덱스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해서 인기도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200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이제 소프트웨어의 이제 퀄리티를 체크하는 그런 회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T-OBE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해서 이제 랭킹을 매겨주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랭킹을 매겼다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장 좋은 언어는 아닙니다. 가장 베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가장 라인 수가 많이 작성된 언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인기도 조사예요. 인기도 조사. 이 언어에 대해서 이제 숙련된 엔지니어가 얼마나 많은지, 또 대학교에서 이 언어 관련해서 강의가 얼마나 있는지, 전 세계에서 이 언어와 관련된 뭐 직업이 얼마나 있는지, 혹은 뭐 이제 웹페이지 작성 숫자들을 이제 구글, MSN, 야후, 바이두, 유튜브, 위키피디아 같은 곳에서 트래픽들을 조사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 랭킹을 매깁니다. 여러 이제 기준을 두고 이제 얘네가 이제 T-OBE 인덱스라는 거를 만드는데 여기서 발표한 탑10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10위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위부터 볼게요. 여기서 이제 10위라고 얘기한 게 이제 스위프트라는 언어입니다. 여기가 이제 2019년도 7월에 랭킹이에요. 작년에는 13위였는데 이번 연도에 3위 뛰어 올라왔죠. 그래서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사실 저도 이렇게 막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객체지향 언어라고 해요. 2014년도에 애플에서 공개한 객체지향 언어인데 애플이 이제 원래 잘 쓰던 언어가 이제 C 언어를 기반으로 이제 이걸 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하게 좀 객체지향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애플에서 오브젝트 C라는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애플에서 만드는 프로덕트에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오브젝티브 C도 이제 C에서 이제 객체지향적으로 발전된 언어인데 이제 오브젝트 C의 이제 발전 버전이 이제 2014년도에 나온 스위프트라는 거죠. 그래서 스위프트의 특징은 이름부터 좀 스위프트라고 해가지고 조금 좀 가볍고 빠른 언어를 이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 했나 봐요. 사실 그 객체지향 언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객체지향 언어는 대표적으로 뭐 C++, 자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굳이 뭐 C++을 쓰지 않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의 기반인 스위프트를 만든 게 이제 보통 용도가 조금씩은 다르다고 해요. 사실 C++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언어인데 C++이 지원하는 기능도 많고 C++에서 배워야 될 기능도 많고 여기서 모든 기능을 이 사람들이 쓰기에는 좀 너무 무겁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기능만 이렇게 딱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언어가 이제 스위프트인데 맞아요. C++이 진짜 어려워요. 사실 배우기 제일 어려운 언어 중 탑에 좀들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언어이기도 한데. 강력한데 기능이 진짜 많고 시니어 개발자들도 C++ 기능 중에서 쓰는 거몇 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쓰는 기능 말고도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 C++에 너무 많다. 그래서 무겁고 느리다라고 해가지고 좀 민첩하게 꼭 애플에 필요한 기능만 뭐 특히나 뭐 애플 관련된 뭐 iOS나 뭐 macOS 애플에 특화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언어가 이제 스위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프트는 애플이 만들었으니까 애플이 사랑하는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iOS나 macOS를 뭐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요즘 뭐 스위프트를 공부하시면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각 회사들이 사랑하는 언어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샵, 오라클의 자바, 구글의 뭐 코틀린 혹은 뭐 고. 그리고 이 스위프트는 애플이 사랑한, 애플이 품고 있는 그런 금수저 언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금수저 맞아? 언어가 나오자마자 애플의 집중 케어를 받고 있는 지금 애플이 아. 오브젝티브 C에서 다 스위프트로 넘어왔거든요. 사실 애플 제품으로 만들 용 아니면 스위프트 안쓸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금수저죠. 이미 용도가 확실히 정해져서 나온 언어라는 거죠. 확고한데 너무 시장이 크니까. 아무튼 바로 9위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2020년 7월 기준 9위 바로 PHP입니다. 이 PHP는 이 1995년도에 나온 이제 스크립트, 웹 스크립트 언어죠. 그래서 95년도에 나와가지고 2000년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틀 언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PHP를 조금
실제로도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PHP에 대해서. 95년도에 나와가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서버 코드가 알려진 웹사이트 중에 80%의 웹페이지가 PHP로 만들어지거나 PHP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PHP로 만든 웹사이트가 이제 페이스북이 있죠. 초창기 때. 지금은 뭐 PHP 기반의 다른 언어로 발전돼서 이제 그 언어로 이제 페이스북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 같이 엄청 대규모의 웹사이트도 지원할 정도의 능력이 있고 안정된 언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즘들 라떼 얘기 나오고 틀딱 얘기 나오고 요즘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이게 워낙 예전에 나온 언어라다 보니까, 이게 이름도 퍼스널 홈페이지 툴이었대요. 이 약자가 요즘엔 뭐 더 멋있는 걸 바꾸긴 했는데, 그냥 퍼스널 홈페이지, 그냥 잘 간단한 그냥 웹페이지 하나 만들라고 나온 언어인데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끌어버리니까 사실 한계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PHP를 쓰기에는 아 너무 예전에 나온 언어라 가지고 뭐 실행 방식이라든가 속도, 뭐 보안적인 측면에서 불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에야 이제 PHP와 더불어 가지고 채팅에도 있네요. 라라벨. PHP와 같이 잘 사용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호흡기가 껴져가지고 잘 이용되고 있는 언어로 보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PHP보다는 다른 웹 언어를 먼저 배우는 추세긴 하죠. 새로 시작하는 개발자들은 PHP로 시작 안 하겠죠. 요즘에 이제 좀 호흡기 달고 호흡 중이긴 한데 좀 올드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죠? 1년 전에 8위에서 9위로 한 계단 떨어진 PHP였습니다. 8위 한번 볼게요. 8위는 R입니다. 야. R 언어는 2019년 20위에서 1년 만에 8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1993년도 이제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진 이제 지금은 뭐 오픈소스로 풀려진 뭐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통계학 쪽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라고 해요. 저는 이거를 사실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이 배울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좀 특화돼 있죠. 통계 쪽에 좀 특화돼 있어가지고 저는 통계학을 배울 때 이제 선택지를 줬어요. 너 R 할 거냐? SAS 할 거냐? 이게 두 개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SAS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깝고, 또 이 R이 또 강점이 패키지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기능 지원이나 개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R의 최대 강점은 아무래도 통계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 표를 그리는 거나 히스토그램이나 뭐 차트 아니면 뭐 수학 기호를 쓰는 뭐 그런 곳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해요. 작년에 20위였다가 이번 연도에 8위로 훌쩍 올라왔다? 그거는 아무래도 아까 그 채팅에서 말씀해주신 AI 때문인 것 같다는 그죠? 느낌을 받았어요. AI 빅데이터.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통계학과 빅데이터가 이제 좀 섞이다 보니까 컴공과 이제 통계학과의 좀 접점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던가 뭐 빅데이터 그리고 기계학습 AI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뭐 그런 곳에서 작업을 할 때 R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AI가 발전을 하면서 작년에 20위였다가 이번 연도 8위로 훌쩍 치고 올라온 언어입니다. 그래서 R이라는 언어가 통계에 특화된 언어고 뭐 SAS나 MATLAB 같은 애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위는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언어죠. 그죠?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거의 몰리면 안 될 그런 언어의 하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저번에 브레이브 영상이었나요? 제가 브랜든 아이크라는 그 이마 넓으신 그분이 이제 넷스케이프에 영입이 돼가지고 몇 주 만에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었다 브레이브 얘기할 때 이제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때 꼭 알아야 될 게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거 세 개는 거의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필수로 평가를 받고 있죠. HTML은 뭐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의 뼈대를 구축을 해주고 CSS는 그 뼈대에다가 이제 색깔을 입혀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이 자바스크립트는 그것들이 잘 동작할 수 있게 기능적으로 도와주는 동적 기능을 만드는 데 이제 쓰이죠. 이제 유저들이 이제 웹사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빠르게 처리해주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넷스케이프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자바스크립트가 사실 넷스케이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싸움에서 넷스케이프가 완전히 졌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좀 지는 모양새를 좀 보이긴 했어요. 넷스케이프가 망하면서. 근데 갑자기 구글이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구글이 AJAX, 얘가 이제 비동기 전송 기술인데 원래 웹사이트를 한번 새로 고침이거나 뭔가 바뀌면은 다 바꿔야 되는데 이 비동기 전송 기술이 나오면서 자바스크립트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jQuery 혹은 뭐 React 혹은 뭐 Node.js 뭐 이런 애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완전히 뭐 자바스크립트의 세상이 됐죠. 이런 애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날개를 달아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힘들었는데 구글의
AJAX를 시작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됐고 Node.js, React, jQuery 같은 뭐 프레임워크나 뭐 도와주는 애들이 나오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여전히 웹에서는 모르면 안 될 필수 언어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2020년 인기가 많은 언어 6위는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사실 좀 의아했어요. 그죠? 의아하긴 하네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비주얼 베이직은 1960년대 에 만들어진 베이직 언어에서 1991년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거를 이제 따와다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해가지고 윈도우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간단히 잘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놓은 이제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아이고 여론이 안 좋네. 여론이 안 좋아. 틀로 도배가 되는데요? 마소도 버린 언어. 그러니까 예전에야 이제 비주얼 베이직 했는데 요즘에는 저 근한 10년간 이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까기만 하면 6일 하잖아. 이거 까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게 이제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윈도우에서 이제 응용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GUI 관련 작업들이 많이 필요로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이제 그런 GUI에 좀 특화된 기능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냥 폼 같은 게 있다면은 거기다 이제 버튼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쉽게 윈도우에서 잘 사용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저기요, 드래그 앤 드랍은 C#도 많으니까 제외하시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실행 가능한 응용들을 만드는 뭐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요. 이것도 윈도우의 위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위험. 여론이 별로 안 좋네요. 비주얼 베이직 넘기시죠. 넘기래요. 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하죠. 여론이 별로 안 좋네. 5위 C#입니다. 갓 언어. 여론이 좋네요. 여론 보소? 전설? C#이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아니 저희가 여론에 좀 이게 C#은 좀 많이 쓰이긴 하죠. 첫 이제 C 패밀리의 등장이 5위에 나옵니다. C#이에요. 그래서 C#이라고 하는 게 C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제 C의 객체지향 언어인 C++이 있어요. 근데 그 C++과 이제 자바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탄생한 언어가 C#이라고 해요. 200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언어입니다. 이제 C#이 이제 객체지향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의 유래를 한번 봤는데 C라는 언어에 이제 샵이라는 게 이제 반음 올린 거잖아요. C. C 언어에서 반음 올라가면은 C#. 약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죄송합니다. 맞아요. 또 그런 얘기도 있고 보통 C++이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플러스가 더 됐다 해가지고 이 플러스가 4개가 되면은 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C 샵이 이런 유래가 있다. C++가 4개면 샵이구나. 그쵸? 소름. C++에 더 발전된 좀 소름 돋았어. 아니 이과 유머 감각 하고는 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 소름 돋았어요. 근데 저게 공식적인 건가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저걸 들었었는데 좀 그런 썰이 있는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걸 얘기했다라는 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C샵이 C++와 자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언어다 보니까 C나 자바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은 프로그래머들이 같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C샵도 윈도우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만드는 목적의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보통 이제 C코딩 하던 사람들이 이제 GUI 만들 때 C샵을 쓰게 되죠. 아까 제가 비주얼 베이직에서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언급을 했는데 저기 적당히 하시죠. 약간 그분 있었는데 C샵에서도 드래그 앤 드랍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냥 내가 여기다 버튼을 넣고 싶다 그러면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기능 넣으면은 되게 쉽게 윈도우 응용을 만들 수 있는 언어라고 해가지고 C샵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C++하다 C#하면 너무 편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맞아요. 그쵸. 그럼 4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위는 바로 C++입니다. 아... C패밀리의 등장이네요. 5위도 C#, 4위도 C++. 이제 C패밀리가 여전히 큰 인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 근데 반응이 으악 나왔어. 으악 가장 어려운 언어 뭐 탈모 유발 언어. 왜 이렇게 탈모 얘기가 많아요? C++이랑 좀 C++ 하면 네이버 연관 검색어에 탈모 뭐 이렇게 있나? 아무튼 C++에 대해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은 이 1970년도에 이제 C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객체 지향의 언어가 이제 C++입니다. 초창기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보통 절차 지향적인 게 많았어요. 그죠? 그럼 절차대로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쭉 이제 그런 이제 방식에서 이제 점점 이제 프로그램 규모가 커지고 같이 이제 협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C
언어를 이제 효과적으로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개발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객체지향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객체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쭉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객체들끼리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객체지향 언어인데, 객체가 나누어지니까 이제 캡슐화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캡슐화된 부분이 많아지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관이 크게 없어가지고 동시에 이제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A가 개발하고 얘는 B가 개발하고, 그러면서 개발 속도도 되게 빨라질 수가 있어진 거죠. 이제 C 언어가 이제 객체화돼서 나온 언어가 이제 C++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캡슐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객체끼리 이제 상속이라는 게 가능해지고, 상속이라는 게 아무래도 재활용하는 데 용이하죠. 그래서 이제 C로만 개발하다가 이제 객체지향 언어가 나오니까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자들을 받는 뭐 다형성 같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맞아, 여기 많은 사람들 하시는 것 말하시는 것처럼 C 하던 사람이 C++로 넘어가면은 저런 기능들만 보면은 되게 편해요, 좋고. 또 모듈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디버그도 또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C 언어를 기반으로 이제 객체지향형 언어가 나온 게 이제 C++입니다. 좀 반응이 좀 어렵다가 이제 좀 지배적이네요. 맞아요. C++이 진짜 저도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이 안 썼는데. 근데 이게 C 쓰다가 C++ 쓰면은 편하고 좋은데 이제 안 편해. 근데 이제 C++에서 빠져들어서 C++에서 뭔가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네, 야, 워낙 그래. 지원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지원하는 기능이 진짜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문법도 진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C++로 협업을 하려면은 정말 그 코딩 스타일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C++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분명 같은 C++인데 이해하기가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 코드 작성하는 것도 좀 힘들긴 하지만 또 C를 잘 쓰다가 C++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C 스타일대로 C++도 작성을 하고 맞아요. 맞아. 남아있어요 진짜 코드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C++을 쓰는데 언어만 보면 C++인지 모르겠는. 그냥 C쓰디 C쓰죠. 이거 C 아니에요? 하면 네, C++. 오브젝트도 안 쓰고 오브젝트도 안 쓰고 그냥,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C코딩으로 C 짠 다음에 C++로 컴파일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맞아요, 맞아. 근데 확장자가 CPP야. 오브젝트도 안 쓰고 맞아요. 그냥 스트럭처 쓴다니까. 분명히 C 언어인데 확장자가 CPP야. 그렇죠. 저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진짜. C 언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C 언어에서 문법과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쉽게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언어가 C++이라고 합니다. 진짜 속도가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게 아니면은 C++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전 사실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배운 언어가 C++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친구가 요즘 머리 감을 때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위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2020년도 7월 기준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3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파이썬입니다. 요즘 제일 핫한 언어인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일반인들, 비전공자들. 일단 소개부터 간단히 해드리자면은 1991년도에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워낙 특징이 많아서 한 가지로 딱 이렇게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뭐 C 언어로 구현되어 있다. 이 파이썬이 아무래도 플랫폼 독립적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강점이죠. 사실 뭐 예전에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뭐 어디서 컴파일하면 어디서 막 실행이 안 된다. 근데 얘는 플랫폼이 독립적이고 또 객체지향적입니다. 객체지향 언어고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언어를 나눌 때 사람에게 더 편한 언어, 뭐 기계에 더 편한 언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하이 레벨, 로우 레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C 언어는 로우인가요, 하이인가요? 제일 로우 중에 하나죠. 로우에 가깝죠. 근데 사람들이 C도 보통 뭐 하이 레벨로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C로 그래, 하이 레벨로 봐요? 기계어랑 비교했을 때 하이인가? 그쵸. 그래서 C 저 웹사이트에 검색해보면 C는 로우인가요, 하이인가요 해보면은 뭐 미들이라고 하는 있고 뭐 로우의 기능도 있고 하우의 하이의 로우도 하이의 기능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관점을 그러니까 전체 진짜 컴퓨터 사이언스로 보냐 아니면 그냥 통상적인 개발자 입장에서 보냐 그런 거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C는 그냥 저희는 로우잖아요. 그러니까 C 언어를 뭐 로우냐 하이냐 얘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 파이썬으로 보자면은 너무나도 하이예요. 인간이 너무 읽기가 쉬워요. 심지어 거의 센텐스 같아요. 저는 이 파이썬으로 작성된 언어가 뭐 in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쓰이고 is not 이런 것도 다 쓰죠. is not 솔직히 is not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거의 뭐 센텐스 같아요. 그냥 코드만 봐도 그냥 영어 센텐스 같이 이해가 가능한 언어가 바로 파이썬입니다. 정말 하이 레벨이에요. 변수명만 잘 정하면은 진짜 그냥 센텐스죠. if Apple is not animal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그래서 파이썬이 인기가 많은 게 파이썬 자체적으로 다양한 기능이 엄청 많아요. 그죠? 파이썬 자체적으로도 기능이 엄청 많고 또 그것도 불충분한지 또 라이브러리들이 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강점을 생각을 해요. 파이썬으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들이 정말 웬만한 거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런 거 갖다 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서.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하다. 그리고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 배우기 좋은 언어 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가독성이 좋다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C언어로 뭐 100줄 넘게 구현해야 되는 거를 파이썬으로 하면 한 20줄이면 끝나버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에 데이터를 쫙 넣고 그거를 소트해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C언어로 하면은 그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고 리스트를 뭐 인서트하니 뭐 딜리트하니 애드하니 그 펑션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소팅을 하려면은 또 소팅 펑션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얘는 두 줄이면 끝나요. 사실 C 써보신 분, C랑 파이썬을 둘 다 써보신 분이라면은 제일 뭐야 체감으로 와닿는 게 그 문자열 다루는 거랑 파일 다루는 거. 거기서 제일 많이 느끼실 거예요. C로 문자열 막 자르고 붙이고 막 파일 읽고 쓰고 할 때 진짜 코드 길어지거든요. 별거 아닌데. 그쵸. 근데 파이썬은 그거 진짜 한 줄로 다 되니까. 그러니까 전 충격받았어요. 아 이렇게 간단해서 초보자들이 배우기 쉽구나. 약간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C언어에서 리스트 관련된 펑션 다 만들고 소트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그냥 리스트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리스트 닷 소트 이건 끝이에요. 이거 하면은 리스트도 만들어지고 모든 기능 다 있고 소트도 확대됩니다. 두 줄이면 끝나버려요 이 언어에서는. 그래서 야 정말 파워풀한 언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요즘엔 또 아까 그 웹사이트 만드는 것도 파이썬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도 파이썬으로 굉장히 요즘 많이 만드는 추세예요.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물론 뭐 초보분들이 많이 쓰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언어가 어떤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냐 라고 한다면은 사실 목적성이 범용이에요. 범용 통계적인 일도 합니다. R, SAS도 파이썬 대체합니다. 통계적인 일도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도 만듭니다. 장고, 플라스크 웹사이트도 만들어요. 그리고 응용도 만듭니다. 진짜 정말 광범위하게 만능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파이썬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전 받았어요. 2020년도 7월 기준 가장 인기 있는 언어 3위는 파이썬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파이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왜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좀 짜증나요. 저는 파이썬 보면은 왜요? 왜요? 뭐가 짜증나요? 그냥 여러 가지로 약간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같지도 않고 너무 약간 규칙이 없어 보이는 느낌? 아까 누가 뭐 세미콜론 얘기도 하셨는데 뭐 C나 자바 같은 거 사용하시면은 라인이 길어지면은 여러 줄로 나눈 다음에 뒤에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이잖아요. 파이썬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 그거는 저도 조금 짜증나긴 하더라고요. 저도 파이썬 코딩하다가 세미콜론 찍고 그러니까, 지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게 파이썬이잖아요. 저는 그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컴퓨터면은 룰을 딱 정해서 그거에 맞게 가야 되는데 왜 애매하게. 저는 조금 또 불편했던 게 파이썬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좀 인덴트를 엄격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아 그죠. 약간 진성 컴공들이 닷 소트 하면은 정렬 되니까 어? 나 때는 말이야? 어? 이거 소트 하려면 아, 말이야? 어? 이거 어? 제가 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어떤 소트가 좋냐 그러니까 고민한 다음에 직접 썼다. 뭐 점 소트? 파이썬 말도 안 됩니다. 약간 진성 컴공들이 약간 그런 그런 관점이 있어요. 파이썬 쓸 바에는 자바를 쓴다. 파이썬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그죠? 파이썬의 단점이 속도랑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이제 속도는 진짜 C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사실 체감 못해요. 체감 못하는데 그 속도가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시간 진짜 찍어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멀티스레딩도 힘들죠. 멀티스레딩 얘기 많았어요. 그래서 권웅님이 아마 이분 진성 컴공이신 것 같은데 파이썬은 근본이 없는 느낌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냥 점 소트로 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누군가가 이미 다 코딩을 해놨다는 소리예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2020년도 7월 기준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2위 자바였습니다. 이 자바라는 게 1995년도에 이 Sun Microsystems에서 개발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대표주자. 이 자바가 이렇게 초창기에 인기가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영체제나 아키텍처에 이제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JVM, 자바 가상머신만 있다면은 어디서든 아주 잘 실행되는 특징을 기반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런 언어입니다. 호환성이 JVM 때문에 호환성이 좋아서 진짜 여기저기 많이 쓰였죠. 자바라고 하면은 서블릿이나 자바스크립트까지 포함되는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아예 관련이 없고요.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마치 햄과 햄스터 같은 거다.
정말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해요. 같은 객체 지향을 배운다면은 뭐 C++이나 C#을 배울까 혹은 자바를 배울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C++과 자바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언어에서 많이 이제 넘어온, C 언어를 기반으로 이제 객체 지향으로 만들어진 언어가 이제 C++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자바는 뭐 C 언어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이제 객체 지향을 지향하면서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객체 지향이라는 단어와 좀 더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 같은 경우는 이제 C에서 넘어오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기능도 뭐 많이 넘어온 기능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객체 지향과 어울리지 않는 기능들도 많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C++에서.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좀 더 객체 지향스러운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에서는 좀 로우 레벨에 접근하는 시도가 많다면은, 자바는 이제 로우 레벨에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뭐 GUI나 웹앱 뭐 이런 뭐 하이 레벨과 가까운 애들과 좀 교류가 많은 객체 지향 언어다 라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앱 만드는데 자바를 많이 썼죠. 미국에서도 엄청 많이 쓰이고요. 많이 한국에서도 엄청 많이 쓰여요. 웬만한 큰 회사들은 다 자바로 백엔드 개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프링이 또 나와서 진짜 회사에서 제대로 개발하려면 자바로 해야 돼요, 다. 이 자바가 이 워낙 오래된 언어잖아요. 정말 95년도, 20년도 더 된 그런 언어인데, 근데 그렇게 오래된 언어인데 아직도 1,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1위를 했었는데, 그만큼 자바와 관련된 자료, 책, 교육자료, 인력 같은 게 엄청나게 지금 큰 상태로 지금, 그래서 그만큼 오랫동안 이 언어가 검증이 되었고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도 자바를 아직 엄청 많이 사용하는 추세죠. 그리고 자바만 잘해도 사실 취직은 거의 보장되어 있다. 자바랑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만 좀 공부하면은, 학교에서 커리큘럼에서도 객체 지향 설명할 때 대부분 다 자바를 쓰죠. 그쵸. 저도 배울 때 객체 지향 처음 배울 때 다 자바로 했었고, 저도 자바로 배웠어요. 근데 자바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은 헬로 월드를 쓰는데 6줄이 필요하다. 클래스 만들고. 어? 그쵸. 처음에는 좀 그래요. 이 다른 언어에서는 그냥 에코 헬로 월드 하면 끝인데. 그쵸. 자바에서는 이거 하나 하려고 6줄이 필요하다. 사실 그 퍼블릭 스테릭 보이드 메인 스트링 아그 이게 굉장한 하고 있는데요, 느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첫인상을 되게 안 좋게 하는 거 같아요. 자바의 첫인상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2020년 7월 기준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언어 2위는 자바였습니다. 작년에는 1위였는데 뭐 한 계단 내려갔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쯤 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2020년도 드디어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1위. 대부분 다 C입니다. 드디어 나왔죠. C 언어예요. 레전드. 전설이죠. 전설급 언어라고 봐도 되나? 사실 힙합하는 친구들이 투팍과 근본 비기한테 이제 리스펙을 보낸다면은, 저희는 C 언어한테 저희는 무한 리스펙을 보내야 됩니다. 야 그냥 근본이네, 근본. 근데 반응 진짜 좋네요. 그래서 이 언어가 1972년도, 와 진짜 오래됐죠,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에서 잘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B 언어를 개조해서 C 언어를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언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야 근본, 채팅이 엄청 많네요. 이 언어는 그냥 프로그래밍의 근본이다. 그리고 코딩이라는 단어,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린다. 그래서 좀 상징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C 언어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크죠. 운영체제를 C 언어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C는 진짜 상징성도 있고 실용성도 있고 진짜 그저 빛입니다. 운영체제 OS 얘기하셨는데, 현존하는 운영체제 커널 대부분이 다 C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뭐 유닉스, 리눅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윈도우 커널 부분 다 C로 되어 있고요. 맥 OS, iOS 또 이제 유닉스를 기반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닉스가 C죠. 윈도우즈, 맥 둘 다 이제 C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운영체제다. 지금 현존하는 시스템에서 C를 벗어날 수 없어요. 아까 나왔던 모든 언어들도, 파이썬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맞아요. 여러분이 배우시는 대부분의 언어도 기반은 다 C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C++, C#, 뭐 C패밀리는 뭐 당연하고, 뭐 자바, PHP, 뭐 스위프트, 구글 고, 파이썬도 다 C로 만들어졌거나 C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나 영향을 받은 언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가장 오래된 언어이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슨 그 수준이 아니라 1위예요. 1위. 인기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언어가 바로 C 언어입니다. 어떤 수식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또 뭐 C는 너무 올드하다 또 이런 올드하죠 얘기가 많아요. 아무래도 72년도에 만들어진 언어다 보니까 C 이거
또 틀 또 하시는 분들도 막 계실 거고 생산성이 좋지 못하다, 올드하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그건 맞아. 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 자바로 이제 프로젝트를 설계해서 코딩을 하다가 그걸 C로 짜라고 하면은 막막해요. 그래서 C는 어떻게 보면 그냥 컴공의 상징 같은 언어. 이 C는 근본 그 자체이다. 그리고 여전히 프로그래밍, 이 코딩, 이 컴퓨터 공학이라는 단어와 아주 잘 어울리고 상징성이 아주 큰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 가장 인기가 많은 언어 1위는 C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이제 1위까지 발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가 저희가 본 이제 스위프트부터 C언어까지 한번 올라가 봤고요. 그 밑으로 이제 후보들, 아까 여러분들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11위는 SQL도 있고, 12위 고. 야, 작년에 16위였다가 4위 4개 4계단을 상승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 한 1년 뒤면은 한 이쯤에 고가 올라올 것 같기도 맞아요. 하네요. 고의 상승세는 참 무섭습니다. 제 생각에도 한번 좀 있으면은 진짜 10위권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러스트와 뭐 이런 애들을 주목해보면은 앞으로 이제 차세대 프로그래밍 언어가 누가 될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때 아마 이쪽 애들을 주로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는 무조건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 커리큘럼을 만들 거고요. 코틀린이 좀 궁금해요. 아, 근데. 코틀린이요? 이쪽에 있었어요. 한 25위 정도에 있었어요. 20위권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새롭게 나온 언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편하게 쉽게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네, 뭐 언어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걱정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어요. 사실 배워보면은 맞아요. 진짜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 근본만 있으면 됩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 언어 진짜 하나 정도만 제대로 배우면은 나머지는 금방금방 배워요. 제 생각에 저 1, 2, 3위만 중에 하나만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1, 2, 3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